김시윤 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무엇이었을지, 어떤 내용 주셨는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시윤 팀장님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설렘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과연 잘 나올까요? 우리 시간으로는 아마 내일 새벽 정도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 우리 시장에서의 관련된 종목들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일단은 뭐 잘 나올 거다라는 그런 기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김시윤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장 반도체 쪽에서 장 초반에는 강했는데 네. 오늘 장 후반을 보니까 설렘 반, 우려 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관련했을 때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내일 한 새벽쯤에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실적 굉장히 잘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고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잘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전 실적 발표와 같은 라인대에 있다는 점, 박스권 상단 라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 더해서 중국 쪽에서의 수출이 좀 진행이 잘 될까에 대한 부분, 특히 거기다가 더해서 AMD라든지 MS 쪽에서 자체 칩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자체 경쟁력에 대해서 어떻게 코멘트를 할 것인지에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했을 때 좀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향방도 어느 정도 갈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인해서 좀 갈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박스권 상단 라인에 위치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라인대예요. 엔비디아가 지금 그 라인대에서 고점을 뚫고 조금 행진을 해나가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빅테크 쪽에서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 국내 대형주 쪽에서 추가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서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차익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뭐 한미반도체 같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단기적인 것은 단기적인 시안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반도체 섹터 쪽에서의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 실제로 미국 쪽에서의 AI 칩을 AI 쪽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이번 주 좀 화두가 엔비디아 실적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샘 알트만 쪽에서의 MS 향방이 된 것처럼 그만큼 지금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관심이 AI 쪽에 있다는 점, 특히 MS가 좀 애플 시총을 뛰어넘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좀 AI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가 실제로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점을 보게 된다면 천천히 중장기적으로 아직까지 주가의 위치가 높지 않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실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좀 주가의 위치가 조금 낮은 제우스 쪽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 좀 주가의 위치가 낮더라도 저는 HBM 쪽에서의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제우스라는 기업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세정 장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습식 세정 장비 쪽에서 매출이 약 70% 정도가 나오고 있고 세정 장비가 싱글 타입도 있고 배치 타입 두 종류가 있는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진행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HBM이 진행을 하게 되면 특히 TSV 공정 쪽에서 세정 공정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정 수율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우스 같은 경우 세정 장비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세정 장비 같은 경우는 후공정에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전공정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후공정에 대한 이슈도 받을 수 있고 전공정 쪽에 대한 이슈도 받을 수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더해서 좀 곁들이는 모멘텀으로는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도 있습니다.
특히 로봇을 신성장 동력으로 잡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연말로 가면 갈수록 저는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더 부각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뭐 CES에서 내년 초에 삼성전자가 보핏을 공개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CES가 이벤트 있을 때 12월 중반부터 좀 기대감이 선 반영되면서 관련 종목군들의 랠리가 이어집니다.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로봇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 주지 않을까. 그러면 반도체와 로봇 쪽에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제우스라는 기업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제우스 다시 조정을 받고 나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있는데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한 종목 더 볼 텐데 간단하게 체크해 볼까요? 간단하게 TSE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관련했을 때 러버 소켓 쪽에 대한 기업입니다. 소켓 쪽 관련 종목군들을 봤을 때 좀 그동안 주가가 다른 종목군들 대비했을 때 더딘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네. 아무래도 메모리 제품 쪽에서 낸드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약 70%였다는 점, 특히 낸드 같은 경우에는 좀 업황에 굉장히 민감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좀 내년 초에서 하반기부터 좋아질 것을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아직까지는 좀 주가가 더디게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앞으로 러버 소켓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 확대가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새로운 칩이 나오게 되면 테스트에 대한 수요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ISC가 SK 쪽 향이다 보니까 그 물량들을 삼성전자 쪽에서 TSE라든지 TFE 쪽에 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수혜도 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면 이 기업 한번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TSE와 제우스 이렇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이 키워드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이 입장, 이 상황에서 반 소장님은 어떤 종목으로 좀 공략을 준비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네, 엔비디아 실적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그 팀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추가적인 의견을 드리자면은 엔비디아 실적이 만약에 컨센보다 하회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반도체주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고요. 사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칩스앤미디어라는 기업입니다. 네. 이 칩스앤미디어는 시스템 반도체 자산 개발 및 그 판매 기업인데 IP 기업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동사의 경우에는 그 4분기 때 기대가 되는 것이 고객 예산 소진에 따른 뭐 계절적 성수기에 해당되기는 하는데 라이선스 계약과 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그 4분기 때까지 좀 기대감은 남아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3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사실상 이 칩셋 미디어의 그 기업 특징을 보자면은 매출 대비 매출 원가가 없습니다. 매출 원가가 없다 보니까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이 바로 반영되는 것이 이 칩셋 미디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은 것이 칩셋 미디어긴 한데 사실 지금 오늘장에 그 주가가 올랐을 때 한 25% 상승을 한 것은 최근에 무상증자 이후로부터의 이제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아졌고 권리락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추가 상승 동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면서 올라갔는데 여기서부터는 추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차익 실현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무상증자가 그때 했을 때 19,750원이었고 신규 상장 예정일이 12월 1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좀 더 상승하게 된다 한다면 그때는 그 무상증자에 따른 물량이 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하시고 분할 매도 관점으로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보수적인 관점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멘텀은 정말 좋은데 지금 무상증자 관련된 부분이 신규 상장 예정일이 12월 1일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칩셋미디어까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도 한번 잘 주목해보겠고요. 상승 좋은 실적일지 나쁜 실적일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일지에 따라서 대응 방법을 두 분이 잘 알려주셨습니다.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을 정리해봤습니다. 키워드로 오늘 시장 이야기해봤는데요.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